예. 아, 그러니까 두 분이 한 분은 삐삐, 한 분은 토끼 이렇게 돼 있네요. 이분이 토끼입니다. 글쎄 어디가 토끼같이 생겼나요? 예. 아무튼 토끼이고요. 이렇게 쫙 됩니다. 머리가 곱게 돼 있죠. 여기서 두 번입니다. 아니, 노바시도 일본 말인가요? 아무튼 우리가 일제 감정기 때 많은 그 일본의 그 뭐라 그러죠?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노가다들 일할 때 일본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. 저 지금 노가다라는 말 자체도 일본이죠. 구라 뭐 이것도 다 일본 말입니다. 아주 속속들이 일본 문화가 강제로 혹은 강제로 이렇게 됐다고 하더군요. 예. 또전또 진해시에서도 살면서도 그 진해시 전체가 이렇게 항공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일장기로 돼 있어요. 국일기로 돼 있습니다. 모양이. 예, 그 아마 일본인들이 처음에 그 진해시를 발판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그 시내 자체가 공중에서 보면은 국일기로 돼 내용이 언어가 일본 말로 많이 돼 있어요. 토끼님 지금 그 예쁜 토끼님 그리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? 예, 그만할래요. 그만하고. 그림 그리는데 스케치 하는데 신경 쓸게요. 아, 여기 그러니까 목걸이가 쫙 있네요. 금이겠죠? 금일 거예요. 목걸이 있고요. 자, 그럼 여기다 잠깐 진한 색깔 들어가죠? 토끼님. 토끼님 옷이 이렇게 오지. 여긴 까만 진한 목걸이만 빼놓고 까맣습니다. 이렇게 되겠고요. 토끼님과 삐삐도 진합니다. 그리고 여기 모았어요. 머리카락을. 네, 참 예쁜 머리입니다. 토끼님. 같이 오신 삐삐님도 그려야 돼요. 삐삐님과 토끼님. 예. 그두 분이 아주 친하신 것 같아요. 같이 오셨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또 토끼님, 삐삐님 그려드리겠습니다. 사인 먼저 들어갈게요. 예. 영상 확인하시는데